같이 한번 지금 싸보도록 할게요. 심각합니다. 청바지랑 블랙, 화이트, 크림 이런 거 챙겨가면 여러 옷에 매치하기 좋지 않을까. 얇은 니트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챙기고 여기 안에다가 화장솜을 하나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은 깨짐을 딱 방지해주거든요. 빠짐없이 다 챙겼겠죠? 꼭 이게 나중에 생각난단 말이죠. 잘 나오고 있나? 하이, 예나예요. 뭔가 방바닥에 앉아서 인사를 하니까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오늘은 제가 이제 이틀 뒤에 LA로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짐을 싸보도록 해요. 지금 제 앞에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가져갈 만한 옷들이랑 좀 다 대충 모아놓은 상태여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옷은 제가 지금 너무 고민 중이어가지고 좀 바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챙겨갈 옷들만 좀 알려드리고 나머지 옷은 미국 브이로그를 통해서 착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절이 초가을, 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 이렇게 좀 되게 확 바뀌더라고요. 심지어 LA는 낮 온도가 26도, 막 28도, 30도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옷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가을 옷 위주로 일단 챙겨보고 조금 추운 옷이랑 그리고 얇은 옷도 한번 다시 챙길 것 같아요. 아무튼 아 이걸 왜 갑자기 왜 들고 있어? 이거부터 그럼 알려드릴게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다리가 진짜 많이 붓고 좀 온몸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압박 스타킹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종아리에 이렇게 끼는 거? 그거를 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신고 가려고 챙겼어요. 비행기 탈 때 가지고 갈 가방에 백팩을 가져가는 게 좀 편하겠죠? 이거는 아우로 제품이고 저번에 겟레디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그냥 이렇게 스트랩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제품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숄더로 멜 수도 있고 백팩으로도 멜 수도 있고 일단 요거를 챙겨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챙겨야겠어. 먼저 청바지를 하나 가지고 갈 거예요. 요 바지가 연청인데 좀 타이트하지 않고 일자 핏이어가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바지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청바지 있으면 두루두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어는 저는 28인치 캐리어 하나랑 19인치 기내용 캐리어 하나랑 혹시 몰라서 보스턴백 가방 챙겨갈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캐리어가 한 면은 지퍼로 잠그는 거고 한 면은 여기 이렇게 판 놔두고 찍찍이로 붙이는 그런 캐리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잘 쏟아지면 안 되는 화장품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런 류의 짐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요 옆쪽에다가 옷을 챙겨요. 옷들은 대부분 잘 안 쏟아지게 잘 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판 되어 있는 캐리어 쓰시는 분들은 요쪽에 옷을 넣으시는 게 훨씬 짐을 좀 안정감 있게 쌀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바지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다니는 크림색 컬러의 슬랙스 바지인데 엄청 편하고 핏도 좀 오버핏인데 좀 예쁘게 잡아주는 오버핏이라고 해야 되나? 좀 벙벙해 보인다는 느낌보다 좀 차르륵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지도 편안하게 입으려고 하나 챙겨가 보려고요. 블랙 슬랙스 챙겨갈 거고 블랙지는 기본적으로 옷에 좀 고민될 땐 좀 편안하게 입을 청바지랑 블랙 그리고 화이트 크림 이런 거 챙겨가면 두루두루 좀 여러 옷에 매치하기 좋지 않을까. 기본 티셔츠 좀 챙겨갈 건데 흰 색깔 약간 박시한 느낌의 긴팔 티셔츠 하나 챙겨갈 거예요. 요거는 밑에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뭐 슬랙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스커트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이 티셔츠를 기본으로 챙겨가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의 티셔츠를 또 하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단 짐을 싸고 저는 출발하기 직전에 옷을 한번 싹 다려서 넣을 예정이에요. 이게 오래 개어 있으면 더 많이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가기 때문에 따로 다리미도 없는데 전 좀 막 옷 꾸깃꾸깃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출발 전에 좀 싹 다리고 가면 가서 걸어뒀을 때 좀 금방 그래도 잘 펴지는
근데 비행기가 너무 길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T타입으로 되어 있는 가디건, 이거 정말 보들보들하고 핏도 예뻐가지고 좀 슬림해 보이고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챙겨가고, 제가 요즘에 좀 이런 가디건처럼 생긴 옷에 꽂혔거든요. 좀 차분한 인디핑크 컬러의 가디건 티고, 얜 진짜 얇아요. 엄청 얇아가지고 더울 때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챙겨갈까? 일단 이렇게 부피 작은 얇은 옷은 또 계절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껴입기도 좋아서. 이런 라벤더 컬러의 카라 니트, 엄청 얘도 얇아요. 좀 얇은 니트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좀 두꺼운 거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얇은 애들을 좀 껴입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디건, 블랙 가디건 하나랑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여행은 여름에 다녀야 될까봐요. 침이 너무 많아. 부피가 너무 커. 스트라이프 후드로 되어 있는 니트 재질인데 후드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입기 좋은, 이것도 하나 챙겨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네이비 컬러의 포슬포슬한 질감의 그런 니트를 한 번 가져가야 되겠어요. 이거 샘플한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그 샘플한 감성 딱 그 느낌 오지 않아요? 약간 라스베가스는 좀 블랙 화이트 약간 시크 좀 샘플하는 좀 이런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고, LA는 약간 좀 컬러감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 고민되는 옷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오늘 영상에서 보시고 제가 만약 가져갔다면 브이로그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브이로그에 안 나온다면 안 가져갔던. 예쁘죠? 이게 좀 화사한 느낌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따뜻하고 예쁜데, 이게 부피가 너무 커요. 이만해. 엄청 크죠? 이걸 잘 접는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부피가 너무 큰?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짐이 너무 많다 하면 빼는 뭐 그런. 지금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느라 이렇게 그냥 넣지만, 짐을 싸실 때는 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옷들을 아래다가 올리고, 좀 잘 구겨지고 얇은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을 위에다 올려야지 옷이 좀 많이 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꼭 넣기 전에 한번 다려서 넣고. 얇은 이런 경량 패딩을 가져갈 예정인데, 지금 그랜드 캐년 가는 날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랜드 캐년이 진짜 비가 안 온대요. 1년 365일 중에 비가 며칠 안 온대. 근데 하필 제가 가는 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갈 때 좀 후드티 같은 박시한 후드를 입을 예정이어가지고, 그런 거 입을 때 엄청 커요 얘가. 완전 박스 핏? 그래서 이거를 챙겨가려고요. 추우면 입으려고. 이거랑 토끼로 되어 있는 경량 패딩, 이거는 그냥 안에 후드 안에 입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추울 때 그냥 가볍게 걸치려고 이 두 개를 가져가려고 해요. 패딩 같은 거 챙겨가실 때, 안 구겨지는데 두꺼운 옷들 챙겨가실 때 이런 압축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팩에다가 넣어가지고 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면 얘가 부피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LA는 에어비앤비에서 묵거든요. 그래서 수건은 4개 정도 챙겼어요. 4인치 압축팩에 같이 넣어서 공기를 싹 빨아들여서 부피를 줄여볼게요. 베개 커버도 하나 챙겨줄게요. 친구가 그 이불 커버랑 다 샀다고 해가지고 저는 베개 커버만. 일단 기초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우치는 이거 에스티로드에서 보내주셨던 파우치인데, 요 안에 일단은 요 패치,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던 패치인데 트러블 혹시 날 수도 있으니까 위에다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요런 작은 메쉬 파우치 안에 좀 작은 미니 사이즈 샘플들 들어있는데, 요거는 라로시포제의 시카플라스트, 이거는 제가 트러블 나거나 했을 때 좀 도톰하게 얹어두는 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좀 간지러울 때 요럴 때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 미니 사이즈랑 초점아 맞아라! 요거 갈색병 크림으로 나온 요거 같이 챙겨주고, 그리고 공병에다가 토너를 담아뒀어요. 이 토너는 요 제품 파마메이커의 가지 토너인데 자국도 없고 촉촉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챙겨가려고 공병에 이렇게 덜어줬어요. 공병 사용하실 때는 꼭 알코올로 먼저 소독하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쭈루루루. 요즘 제가 전체적으로 잘 쓰고 있는 앰플이에요. 더 포션스라는 브랜드의 앰플인데,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브랜드여서 여긴 어떤 브랜드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성분 중심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좋아요. 아니 보면은 이렇게 막 펩타이트 앰플, 호호바 오일 세럼, 티트리 오일 세럼, 칼라민 세럼, 병풀 워터 에센스,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성분들, 쑥도 있고 갈락토 미세스도 있고 히알루론산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을 하나씩 만들어둔 그런 앰플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이 다르잖아요. 뭐 오늘은 좀 재생을 하고 싶고, 오늘은 좀 진정을 하고 싶고, 또 활력을 주고 싶고 이럴 때 또 있는데, 이게 딱 그날 그날의 피부 변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제품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진짜 요즘 미니멀하게 딱 필요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행 갈 때는 특히 얘가 사이즈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거든요. 근데 대용량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으니까 여행에 이렇게 가져가기는 좋은데, 많이 쓰는 제품들은 양이 금방금방 줄더라고요. 대용량이 있나? 검색해봐야겠다. 아무튼 저는 펩타이트 앰플, 펩타이트가 피부에 좀 활력을 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시차 적응 안 되고 좀 피부 칙칙하고 좀 푸석푸석할 것 같아서 요거 챙겨가고,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 챙겨갈 거예요. 이건 좀 많이 건조할 때 얹어주려고.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는 병풀 에센스. 크림은 요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이거 가져가 줄게요. 이게 지금 딱 요만큼 남아있어서 딱 10일 사용하기 아주 적절할 것 같은 느낌이라 요거를 챙겨가 줄 거예요. 요 제품은 제가 접촉성 피부염 있을 때도 진짜 잘 썼고, 그냥 두루두루 피부에 부담 없이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진정 재생 보습 크림? 그런 느낌의 그런 크림이에요.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담는 이유는 혹시라도 깨질까봐 이렇게 이중으로 담아줄게요. 그리고 알코올 수압도 좀 넉넉하게 챙겨갈게요. 너무 많나? 아니야, 그래도 친구들도 같이 쓰고 할 거니까. 비행기에서 쓰려고 담아둔 제품들. 이거는 리스테린 건데 입에 칙칙. 아시죠? 그리고 가글. 비행기 탔을 때 입이 텁텁한 게 너무 싫더라고요. 소염제. 저는 트러블 났을 때 요거 좀 먹어줘요. 그리고 제 필수약, 알러지 약을 챙겨가 줄게요. 그리고 아이크림인데, 기내에서 많이 건조할 바르려고 좀 미니 사이즈 클리니크 아이크림 챙겨가고, 그 다음에 에스티로더 선크림 미니. 이거는 제가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나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내리기 직전에 덧발라 주려고 요거 챙겨가려고. 요것도 진짜 좋아요. 코스알엑스 건데 이렇게 파우더로 되어 있는 폼클렌징이거든요. 이거 여행 다닐 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세수하고 싶을 때 친구들 4명이어가지고 딱 4개 챙겼고, 스킨케어 샘플, 인공 눈물, 이니스프리 크림 샘플. 요거는 좀 칙칙할 때 바르려고. 진짜 귀엽죠? 미니 사이즈 립스틱. 진짜 얼마나 작냐면 요만해요. 그리고 좀 건조하잖아요. 요즘에 립밤 겸 립틴트 밤. 요거 진짜 쫀득쫀득 쫀쫀해요. 컬러는 그냥 요런. 파운데이션은 좀 부피가 작고 좀 지속력 좋은 제품으로 챙겨가려고요. 맥 제품. 그리고 컨실러는 두 가지 타입 챙겼어요. 바비브라운이랑 요거 아르마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샘플 통에다가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 좀 촉촉하게 혹시 피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려고. 그다음 팩트랑 하이라이터. 이거 팁이 있는데, 이거 진짜 그냥 가지고 다니면 엄청 잘 깨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화장솜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 깨짐을 딱 방지해주거든요. 안에 공간이 없게끔 이렇게 딱 맞게 해줘서. 이 화장솜이 너무 얇다 하는 분들은 화장솜 한 두 겹 정도 넣어가지고 그냥 꽉 맞게 넣어주시면 진짜 잘 안 깨져요. 색조는 아직 조금 고민 중인데, 일단은 3CE 블러셔 팔레트. 이게 진짜 여행 다닐 때 블러셔 컬러 좀 다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니스프리 무화과 팔레트 요거 챙겨줬고, 맥 포니 팔레트 요것도 챙겨줬고, 지금 브라운톤 팔레트도 하나 챙기고 싶어서 뭘 챙길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3CE 쿠션 하이라이터, 핑크톤이랑 아이보리톤 두 개 다 챙겼어요. 이글립스 쉐딩, 베네피트 브로우 파우더 요것도 챙길게요. 립스틱은
일단은 베이스 컬러 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요거 두 개 일단 챙기고, 옷이랑 좀 같이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립스틱은 옷이 정해지면 넣는 걸로. 브러쉬랑 마스카라는 이렇게 브러쉬 파우치에 담아서 이게 딱 붙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헤어롤, 헤어롤 아까 여기 파우치에다가 드라이용 롤빗이랑 작은 빗이랑 헤어 제품이에요 여기는.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신혼여행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신 건데 이게 하나하나 되어있는 헤어 에센스예요. 너무 편하겠죠? 이거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기본 선글라스 하나 챙겨갈게요. 그리고 저는 유산균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좀 잔뜩 챙겨가고, 그리고 고데기는 제가 이거 하나 가져갈 건데 꼭 프리볼트 챙겨가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번에 무겁게 간 적이 있는데 프리볼트 고데기만 샤워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샤워캡, 면봉은 아예 통째로 하나 가지고 가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소분해서 담아뒀어요. 친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 쓴 통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튼튼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좀 챙겨놨다가 이런 데 담았고, 친구들이랑 갈 때 다 하나씩 가지고 가면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샴푸 한 명,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한 명, 바디워시 한 명, 그다음에 저처럼 클렌징 담당 한 명 해서 클렌징 폼은 아싸리 큰 거 가지고 갑니다. 리베나이 클렌징 워터 샘플이랑 여기 안에 또 클렌징 워터에 푹 적셔둔 화장솜이 잔뜩 들어있어요. 완전 꽉꽉 채웠어. 틴케이스에 이렇게 담아뒀거든요. 요거 좀 잘 정리해가지고 U핀이랑 실핀이랑 머리 화장할 때 고정하거나 막 이럴 때 필요한 핀이랑, 귀걸이는 좀 기본 타입들 골드나 화이트 요런 귀걸이랑 목걸이도 좀 골드 요런 거 챙겼어요. 아우터는 기본적으로 라이더 자켓 하나 일단 챙길 거고요. 지금 그리고 요런 핸드메이드 반코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챙길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속옷들은 이렇게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좀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요렇게 따로 이런 주머니에다 챙겨가고, 그리고 주머니 안에 저는 비닐팩 하나 더 챙겨요. 그래야 벗었던 속옷들도 좀 따로따로 담아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말도 이렇게 따로 챙겨가고, 아 양말 말고 제가 지금 이거 뜯었는데 요게 제가 지금 샀는데 오락가락 더신이라고, 제 블루퍼를 신고 갈 거거든요. 블루퍼 같은 거 신을 때 발 안에 이렇게 좀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는, 발가락에 이렇게 껴주는 패드래요. 그래서 뭐 구두나 아니면 오프토 같은 구두 이런 거 신거나 좀 발가락 양말 신기 애매할 때 신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편하면 제가 꼭 다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자는 캉골이랑 발렌시아가 모자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갈게요. 모자는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런 양말 주머니 같은 거 있죠? 요거 어차피 부피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모자 너무 굵어지고 안 예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말이나 속옷 주머니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딱 좋더라고요, 겹쳐가지고. 그리고 발열레이 챙겨갈 거고, 잠옷바지 챙겨갈 거예요. 얘는 자주에서 다 구매한 잠옷바지고 이게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돌돌돌돌 말아서 좀 구석구석 그 옷과 옷이나 아니면 물건들 들어가는 그 틈틈 사이사이 있잖아요. 그런데에다가 잠옷을 틈새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얘로. 아, 그리고 또 틈새 공략을 하는 게 있는데 신발을 두 켤레를 같이 담으니까 완전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좀 짐 다 넣고 마지막에 틈틈 있잖아요.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하나씩 넣으면은 부피 차지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숨은 공간을 약간 찾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레깅스 바지도 뭐 잠옷으로 입을 그냥 기본 반팔 티셔츠들, 저는 이런 기본 티들은 인디 브랜드, 가로수길에 있는 인디 브랜드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그리고 좀 추울 것 같아서 머플러 하나 챙겨갈 거예요. 머플러는 이건 조셉앤 스테이시 머플러인데 이거 캐시미어 100%여가지고 진짜 엄청 보들보들하고 되게 포근포근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랙을 하나 가져가면 어떤 옷에도 추울 때 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기본적으로 챙겨가고,
머플러가 구겨지면 진짜 멋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머플러도 좀 잘 개서 챙겨갈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가방도 마찬가지로 조셉앤스테이시 가방이에요. 여행 다닐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이 안에 돼지코도 넣고 핸드폰 충전기 같은 이런 거 벨트 같은 거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은 상태로 가방을 챙겨갈게요. 그다음 좀 밋밋한 옷에 포인트 되도록 이런 미니백도 하나 챙겨갈 건데 이거를 가져가는 이유가 얘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 차지를 많이 안 해요.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얇게 그냥 이렇게 얇게 딱 넣어서 간 다음에 가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가방도 하나 챙겨갈게요. 이거는 디올의 미니백이에요. 이렇게 옷을 넣어줬고요. 근데 옷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화장솜이랑 칫솔까지 해가지고 파우치별로 좀 이렇게 넣어줬고요. 저기 부분에도 그거 아시죠? 원래 딱 저기에 라면을 넣어간 다음에 가서 딱 라면을 맛있게 먹고 라면이 비워진 공간에다가 이제 거기서 샀던 물건들을 담아오는 딱 그 사이즈인데 미국은 우리라면 라면이 안 된대요, 지금. 그 돼지 열병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가서 사 먹으면 되지만 그 가서 사 먹는 맛이랑 우리나라 라면 맛이랑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가서 사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 아무튼 그 다음에 요 기내용 캐리어에 아까 압축한 패딩이랑 요거 넣고 요쪽에 가방 넣고 여기에 노트북 딱 넣고 닫으면 될 것 같고 요쪽에다가 요 남은 가방 하나랑 요 가방에 조금 더 장비 채워서 넣으려고 아직 안 넣었고요. 이렇게 삼각대 그리고 카메라 이런 거를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스턴 백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또 부족할까봐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보스턴 백은 이 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넣어가지고 빠짐없이 다 챙겼겠죠? 꼭 이게 나중에 생각난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치만 저에겐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어요. 근데 영상 찍는 동안 아까 눈에 알러지 올라와가지고 눈화장 못했는데 곳에 또 가라앉았어요. 약의 힘이 아주. 그럼 저는 내일 마저 딱 하루 남은 시간 동안 꼼꼼하게 챙기고 나 신발은 마지막에 꼭 챙겨야 되니까 핸드폰에 적어두고 아 면허증이랑 그거를 지금 생각난 김에 챙겨야겠어요. 여권이랑 국제면허증이랑 운전면허증 그런 거 좀 챙겨가지고 잘 지갑에 해서 여기 올려다 두고 여기 올려놔야 안 까먹어요. 그쵸? 이제 어느 정도 다 잘 챙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빨리 후다닥 편집해가지고 이 영상을 제일 빠르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